안녕하세요. 엑스워크TV입니다. 북서태평양 구역에 태풍 명명권을 가진 일본 기상청이 한국 시각으로 어제 7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3호 태풍 개미가 발생하였음을 공식 선언하면서 3호 태풍 개미가 공식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TC 워닝 테스트 태풍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3호 태풍 개미는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며 속도는 10노트 18.5km입니다.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TC 워닝 그래픽을 살펴보면 맨 밑에 3호 태풍 개미는 20/12G 30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12G의 G는 줄루 타임의 약자입니다. 해석하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20일 토요일 12시 강도는 최대 속도 30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 정도를 살펴보면 대만 인근을 지날 때에 23/12G 75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23일 화요일 12시에 북서쪽으로 이동하며 강도는 최대 풍속 75노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중국 상하이 인근 해상에 25/12G 90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25일 목요일 12시 위치는 중국 상해 인근 해상이며 강도는 최대 풍속 90노트이고 위치의 좌표는 북위 28.8도, 동경 122.8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미국 해양대기청과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에 따르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3호 태풍 개미는 북서 방향으로 북상하면서 오키나와를 관통한 후 중국 상하이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태풍은 중국 산둥성과 대련, 발해만을 거쳐 중국 동북 삼성을 지나 7월 30일경 일본 동해안의 아키타와 니가타 인근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에 따르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3호 태풍 개미는 북상하면서 대만과 오키나와를 지나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 상륙하고 있으며 이후 상하이를 스쳐 지나면서 서해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중국 산둥성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며 3호 태풍 개미는 북한과 중국 발해만을 지나 중국 동북 삼성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27일 서해를 지나갈 때 한국은 태풍의 우측 위험 반원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어 강한 폭우와 바람이 예상됩니다. 실제 태풍의 방향이 이대로 진행될지는 계속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